그러네. 시작하세요. 위생점.com 누구야? 들어오세요. 뭐야? 드디어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예요? 아니, 내 주방을. 내 주방. 본부장님, 다 모였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역시 매니저님 말씀이 맞았네요. 매니저님이라면 혹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제가 아니었어요. 폐업하죠? 뭐? 폐업? 폐업이라뇨? 여기엔 MW 치킨 직영 1호점인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여기 계신 매니저님께서 보내신 내용이에요. 우린 그걸 확인하러 나온 거고. 보고라니! 이거! 매니저님이 보내셨잖아요? 이따가 와. 폐업을 고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지. 누가 그걸 바로 폐업을 해야 한다고 받아들입니까? 왜 안 되죠? 이미 6개월간 매출 꼴찌였는데 굴릴수록 마이너스인 업장을 더 지켜봐야 될 이유가 있나? 그야 제대로 된 경영 코칭을 받고 매장을 변화시킬 수 있게 기회를 줘야... 그럼 매니저님이 해보시죠. 마침 마케팅 전문가시니까. 2주 안에 지난달 동기간 대비 매출 2배로 키워보세요. 그럼 회생 가능성 있는 걸로 생각하죠. 2주라니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면 정리해야죠. 사업이 장난이에요? 이것저것 사전 고려해주면서 기다려주게? 그래봤자 전체 매장 하위권 겸연하는 수준일 텐데. 그 정도는 돼야 사장님께서도 다시 생각하시죠. 제 말 뜻 아시겠죠? 설마 여기 오자마자 가게 폐업시키라고 한 거예요? 뭘 제대로 살펴보기로 했어? 우리랑 얘기를 해봤어? 매니저랍시고 와서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싫으면 혼자 나가면 되지! 나한텐 여기가 밥 벌어먹고 사는 곳이에요. 내 직장이라고!